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18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5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117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14장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왔던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 한두 명의 의인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않고 심판을 면하게 되지 않는다. 그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자기의 의로 인해서 자기만 구원을 받게 되지,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이 면하게 되는 일이 없게 된다. 또 반대로 아무리 그 악한 나라에 산다 하더라도 그 악한 나라에서 또 의인은 자신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노아와 다니엘과 요베에 대해서 그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연좌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좌제라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반역자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삼족을 멸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구족을 멸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삼족을 멸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삼족을 멸하고, 구족은 거기에 친척들, 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까지 다 멸하고, 친구들까지 이렇게 멸하는 게 바로 구족이고, 구족을 멸하게 되면 마을 전체가 없어지는, 거의 그렇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게 구족을 멸하는 거였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에는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반역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반역자의 자식을 완전히 제거해서 그 어떤 씨를 복수를 한다는 그런 씨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서 그 왕정을 유지하려는 거죠. 그리고 또 쉬운 케이스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연좌제라는 걸 뒀어요. 또 우리나라 근대에서도 사실은 그 연좌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에 그것 때문에 부모가 무슨 어떤 뭐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걸려서 뭐 공직에 가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게 폐지됐는데, 이것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자기가 벌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이 또 정확히 그런 말씀인데, 지난번 14장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죄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18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또그 아들, 이렇게 3대에 걸친 것을 예를 들면서 각자의 구원은 각자 개인에 따라 달려 있다. 각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심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런 속담은 잘못된 것이고 이제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멸망해 가고 있고,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 포로로 잡혀갔고, 이스라엘 땅에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도 이제 멸망하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왜 우리 조상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담당해야 됐냐고, 이렇게 자기들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죄를 많이 범해서 그 조상들은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어서 이 땅에서 없어졌고,
자기 남아있는 자기들이 무슨 죄를 왜 조상이 잘못했는데 자기들이 왜이 벌을 당해야 되고 이 심판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조상들이 잘못해서 너희가 벌을 당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가 벌을 당하는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너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절부터 말씀은 그 의인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의인의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처럼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잘난 그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그 악한 그 아들의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또 의롭게 행하면은 그 아들은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철저하게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개인의 구원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행위 의로운 행위로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5절 말씀이면 사람이 만약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이제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사람이 만약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했는데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신실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 있는 군신의 계약 관계하고 이제 비슷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그런 나라와 또 신하가 되는 그런 나라가 있어가지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우리에게 충성을 하면은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고 잘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군신 관계의 계약을 맺어서 그 신하된 나라가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일정에 보호해주고 그 신하된 나라가 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근동 지역에 군신 계약을 관계를 맺는 건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뭐 이런 관계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행위를 해서 온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데 그것은 신의를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한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이제 6절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알고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철저하게 그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우리가 그냥 믿음만 가지면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 예수님의 그냥 보혈로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우리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행위로 증명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삶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그냥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5절 이하 6절부터 나오는 거 철저하게 삶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사람, 그 언약에 신실한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우상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산 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고 거기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인데 그 우상에게 또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상에게 눈을 든다, 우상을 바라본다,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은 우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 많은 우상들을 들여온 거예요. 나라에 들여와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를 여기에 이제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이제 누구를 어떤 거를 찾아가느냐, 어떤 대상을 찾아가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가서 도움을 청하느냐,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우상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 도움을 청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가장 먼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그게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선 문제가 생겨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이제 바른 태도인데, 그렇지 않고 어떤 대상을 찾아간다든지 뭐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동원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고 뭐 믿음은 믿음이지만 내가 하는 건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가까이에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우상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적인 범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제 부정한 여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요즘에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검사 사회에서 만연한 그런 성추행에 대해서 서지현 그 검사라고 이제 창원지검의 통영지청 검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폭로를 했죠. 자기가 이제 안태근이라는 그런 전그 법무부 고위 간부에게 회식 자리에서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일파만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막그 말이 나오고 하면서 많은 사람 곳곳에서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다, 나도 이런 일을 많이 당했다, 그래서 미투라고 해서 요즘에는 막 그런 운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그런 그 성추행에 대한 것들이 고발하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아시아나 같은 경우든지 그 박삼구 회장이 여성무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자기 뭐 무슨 기쁨조처럼 그런 식으로 했다, 뭐 이런 것도 폭로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곳에서 지금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성적인 것뿐만 아니고 어떤 우리나라의 그 위계적인 그런 것과 연관돼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우리가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줄 때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7절 말씀에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잘 살게 되니까 그 나그네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온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물을 돌려준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빌리면서 저당을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잡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맷돌을 저당 잡히기도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겉옷을 저당을 잡혔을 경우에, 겉옷은 우리는 지금 옷이 많기 때문에 별 그런 게 문제가 아닌데,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자는 이불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혔는데 밤에까지 그것을 내버려 두면은 추워가지고 이제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당 잡고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렇게 악하게 잔인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맷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곡식을 이제 갈아서 그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맷돌 중에서 위아래 있는 하나를 저당을 잡혔다 그러면은 하나 가지고 곡식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 가장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저당물을 잡았는데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돌려주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소극적인 의이고, 적극적인 의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오죠. 옷을 입히고 이제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그러니까 저당 잡은 것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주위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에게 밥을 주고, 그 다음에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의를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거매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리대금을 하지 아니하는 거, 이제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기 부를 취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거. 우리 사회도 보면은 좀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제 뭐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좋은 일을 시켜준다 하면서 막그 사람들이 막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꿔가지고 이렇게 뭐 거기다 넣으면은 나중에 다 모은 다음에 그냥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사기치고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뭐 고리대금으로 해서 더 어렵게 만들고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악하게 이것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어렵고 정말 살아나기 힘든 상황에서 악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르게 판단한다, 진리로 진실하게 판단한다. 이거는 이제 재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게 많이 얘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잘못은 그냥 이렇게 쉽게 풀려나가고, 없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잘못, 사소한 잘못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 이제 벌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법대로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선을 행하고 그 사람들을 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냥 알기만 하고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실제로 삶으로서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리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내가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삶으로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인인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삼 성경대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임명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서울 제1지방의 정기지방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한 지방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소서. 한 주간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일어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깨워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